어디 보면 되나요? 그 저기 피지방 피지방 한국 말고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것 같고 완전 한국 문화 조금 경험할 수 있어서 한국에서 꼭 가야 되는 장소는 아마 전통적인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많이 가봤는데 익사동 제일 마음에 들었고 거기에 데이트하면서 갈 곳이도 많고 그리고 전통적인 못도 볼수 있으니까 목장골목도 많고 클럽 플렉스 클럽 플렉스 대표 우리 보스라서 추천합니다. 제주도 지난주에 가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일단 첫 번째는 한국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케 많이 먹었어요. 제주도? 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우도 가면은 거기서 뭐 신선한 뭐 물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경복궁 아니면 제주도. 둘중 하나 고른다면? 근데 둘다 너무 다른데? 저는 제주도 너무 예뻐서. Absolutely. Yes. The what is that? The castle, 경복궁. Yes. Definitely you have to visit 경복궁. It's because I love history, so I would recommend everybody to visit some place like that, and it's also gorgeous. It's beautiful. Like I feel like a princess, but actually, yeah. In the end of the day, you're not. 경주 저기 엄청 아름다웠어. 엄청 달라요. 다른 도시랑 비교하면 저기는 너무 막다 신기하고 자연이 훨씬 더 많이 멋있고 근데 자연이 많으면서 제주도랑 엄청 달라요. 아니면 소악산이랑 굉장히 달라요. 역사적인 것들도 많고 뭔가 시장이나 그런 것들인데 엄청 특별하면서 기억이 잘 남을 것 같아요. 한국 이미지? 여자 이미지? 이미지? 나라? 괜찮아요. 좋아요. How can I say? It's exciting. 신나요. 신나요. 발달? 네, 발달하는 중인 것 같아요. 깨끗한 이미지? 나쁘지 않은 이미지, 러시아보다. 되게 좋아요. 사람들도 착하고, 재밌고, 치안도 좋고, 살기 좋은 나라. 착한 사람이 있는 나라? 그리고 완전 현대적인 나라. Tiny country that is super strong and has a great history and beautiful places. 한국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 없으면 못살것 같아요. 테크놀로지적으로 잘 되는 나라이어서 그거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옛날 건물들이 또 있어서 뭔가 과거랑 미래는 섞어서 하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다른 느낌, 신기한 느낌이에요. 물론이죠. 그 에코노믹 붐 하고 나서 되게 다 엄청 좋아졌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은 80대부터 완전 빠르게 기술하고 그런 게 되게 높아졌는데 이제는 한국은 조금 젊은 나라 느낌이 있잖아요. 기술이 되게 높아졌으니까 이제는 한국은 전 세계로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런 나라처럼 조금 더잘 알게 되는 나라라서 요즘은 한국 케이팝하고 삼성 같은 회사 때문에 이름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아마 선진국 나라인 것 같아요. Yes, definitely. Definitely advanced country. 네. 네. 미래 나라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처음에 여행하면 미래 나라 같아요. Oh yeah, of course. 엄청 편해요, 한국. Like very comfortable everything. Like 사실 이거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잘 사는 나라는 한 80%? 경복궁? Can you say that one more time? 경복궁. 아, 구구. 아, 궁.